번째, 이 공리주의의 정의관입니다. 자, 공리주의는 이제 영국의 철학자인 벤덤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인데요. 이제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행복입니다. 자, 공리주의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럴 때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은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로 규정됩니다. 즉, 공리주의에서는 행복 이꼴 쾌락인 거예요. 자, 쾌락,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은 무조건 뭐 육체적 즐거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신적 즐거움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을 이제 목표로 정하고 그리고 정의의 기준 역시 그 행복이라는 기준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즉,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함, 또 옳은 것과,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이지 못한 것을 가르는 기준이 곧 행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면 정의로운 거고요.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거면은 부정의한 것이 됩니다. 자, 요 입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효용 개념하고도 통합니다. 실제로 이 경제학은 이 공리주의적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총효용의 증대를 경제학에서는 지향한다고 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 증대라는 부분과 연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을 정의의 기준으로 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자발적 희생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공리주의는요. 자, 그리고 또한 공리주의는 결국 그 근본적인 전제에 인간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야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야라는 인간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적 인간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보다 전체 행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의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리주의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딱 보면은 이 공리주의 정의관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생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정의관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 이제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죠. 실제로 학생들이 행복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건 좋은 것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것이 이제 유효한 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벤덤이 공리주의를 처음 주창할 때요 주창하던 맥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18세기 영국 상황에서 당시 기독교 윤리가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기독교 윤리는 사실은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영국의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노동자들이 막 하루 13시간, 14시간씩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 근로 조건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당시 영국은 이 귀족 사회의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물론 아직도 이제 귀족 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 신분제 질서 속에서 또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리주의는 이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윤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즉 모든 것은 다 내세에서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 천국에 가면은 보상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시각을 탈피해서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의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정의로운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정 윤리적인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공리주의는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배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그러한 이제 비판 의식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상들이 이제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 가지는 어떤 역동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가진 한계라는 부분도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 공리주의적 정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가 있다 해서 이것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있느냐? 또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공리주의가 개인의 행복보다 전체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총효용, 행복의 총량을 중시하다 보니까는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에이즈 문제가 심각할 때 미국 정부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요 소수 민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아원에 있는 소수 민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치료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루어질 때는 부모들이 동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고아들이니까는 이 정부가 되죠. 정부의 동의 하에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건 실험이니까는 그 실험 과정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빼놓은 조건이 있네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에이즈 치료제 같은 걸 먹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논리를 펼쳤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어차피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다. 어차피 얘네들은 그 병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죽을 거다. 그런 아이들 에게 실험을 하면은 설사 걔네들이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소수의 아이들이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다수가 그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험이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소수의 희생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잔인성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정한 주관적인 입장일지 모르지만 좀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식의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죠. 실제로 이건 공리주의의 굉장히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실천윤리학 책에서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런 가상의 게임을 얘기하면서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서바이벌 로타리, 즉 생존의 제비뽑기라는 내용인데,